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라고 하셨죠. 교회 와서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기도를 항상 하라고 그랬죠. 첫째,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는 뭔가요? 우리 주보 2페이지 보십시다. 주보 2페이지 그림이 있는데요. 제일 아래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드립시다. 1번, 주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2번,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의 기도예요. 마치 이삭 앞에서 기도를 받는, 축복 기도를 받는 야곱처럼, 아버지,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오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분부를 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시킬까요? 아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키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무슨 일을 시키는 건가요? 오늘 우리 주제가 있죠.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네. 금년에 우리 주제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그리고 하늘에 구름을 예비하셔서 땅에는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은 바로 그런 일이에요. 상한 자를 고치고 상처를 싸매는 일. 이거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하는 일이죠. 장관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장관이 그런 일을 해야 되고요, 판사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이 일을 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은 어떤가요? 상처를 치료하고 상한 자를 고쳐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일. 그러게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저마다 살기 위해서 살고 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인들의 일. 상한 자 치료하고 상처를 싸매주는 일. 우리 가족에도 있고 우리 친척에도 있고,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가족들 상처 잘 싸매주셨나요? 우리가 누구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 주제가처럼 상한 자들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그렇게 기억합시다. 우리 금년에 이걸 꼭 기억합시다. 어떤 사람이 상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상처 입은 자예요? 상처 입은 사람은 다 웃고 즐거워하는데 그 사람은 함께 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있어가지고. 상처 입은 사람은 멋지게 서서 일을 해야 될 그 자리에 멋지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아우, 힘들게 해요. 짜증나게도 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이, 이런 좋은 자리에 와가지고 왜 저런 말을 하지?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나요?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에요. 누가 상한 자고? 누가 상처 입은 자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들이 상했고 우리들이 상처 입었어요. 뭐 때문에 상했나요? 가정생활 하다 보면, 형제들하고 함께 지내다 보면, 유산 부모님 섬기는 거, 직장생활 하다 보면 우리들이 다 상처를 입어요. 왜?
나에게 다 잘해주지는 않거든요. 형제들 좋지만 때때로는 형제들 때문에 큰 상처를 입어요. 우리가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때는 돈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어르고 달래고 덮어주셔서 우리가 여기 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너도 해라 하고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상속자다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에요.